안녕하세요. 이슈 창고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가볼 만한 사찰 10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찰은 성북구 삼각산에 위치한 길상사입니다. 공덕주인 길상화가 고급 요정인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여 탄생한 길상사에는 개신교계와 천주교계가 기증한 문화재와 작품이 있어서 종교화합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길상사의 대부분의 법당은 대원각 시절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찰은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능인선원입니다. 1984년에 지광스님이 서초동에서 포교를 시작한 후 1995년에 개포동 법당으로 이전하였는데 국내외 9곳의 지원이 있으며 25만 명의 신도가 찾는 대형 사찰입니다. 세 번째 사찰은 강남구 수도산에 위치한 봉은사입니다. 794년에 연회국사가 창건하며 견성사라 불렀다가 1498년에 정현왕후가 성종의 능인 설능을 지키는 능침사찰로 정하면서 봉은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높이가 23m인 미륵대불이 있으며 주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1819 목조석가열의 삼불사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찰은 은평구 북한산에 위치한 삼천사입니다. 661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삼천사는 한때 절에서 수도하던 사람이 3,000명이 넘을 정도로 번성했다고 합니다. 경내에 있는 5층 석탑과 세존사리탑에는 미얀마에서 전수받은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으며 주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657호 마의 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찰은 은평구 삼각산에 위치한 수국사입니다. 1459년에 세조가 큰아들 덕종의 넋을 위로하고자 창건한 사찰로 황금보전으로 불리는 대웅보전이 유명합니다. 개금법당과 삼성열악정, 초전법륜상과 염화미소전 등의 법당들과 함께 거대한 미륵보살 입상이 있으며 주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1580호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 및 복장유물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찰은 광진구 아차산에 위치한 영화사입니다. 67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며 화양사라 불렀다가 1907년에 영화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조가 기도하여 지병을 치유했다고 전해지는 미륵전이 있어 많은 불자가 찾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찰은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한 조계사입니다. 1941년에 한국불교 총본산으로 조계종단이 설립된 사찰로 조계종 총무원과 종회사무처의 본부이기도 합니다. 불교회관과 불교중앙박물관, 그리고 대웅전 등이 있으며 그 밖에 7층 석탑과 수령이 오래된 백송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찰은 은평구 북한산에 위치한 진관사입니다. 1011년에 고려 현종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관대사를 위해 창건한 사찰입니다. 중앙의 광장을 정각이 둘러싼 형태를 하고 있으며 사찰 주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사찰은 강북구 삼각산에 위치한 화계사입니다. 고려 광종 때 법인대사와 탐문대사가 보덕암을 창건한 후 1522년에 신월선사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 화계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경내에는 대웅전과 명부전 외에 4층 규모의 대적광전과 천불 500성전, 그리고 미륵석불전 등이 있으며 주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11-5호 사인비구 제작 봉종과 보물 제1822호 지장보살 삼존상 및 시화상이 있습니다. 열 번째 사찰은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흥천사입니다. 1395년에 태조비인 신덕왕후가 세상을 뜨자 1396년에 정릉에 조영하고 그 원당으로 흥천사를 창건하여 조계종 본산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문화재로는 극락보전에 모셔진 보물 제1891호 금동천수관음 보살좌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가볼만한 사찰 10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